네, 이번에도 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브루노입니다. 골! 들어갑니다. 경기 시간 70분 만에 1대 0 만들어 낸 브루노 선수. 아, 네. 바닥에 눕습니다. 그냥. 야, 70분 만에 1대 0 드디어 0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은 파주 시민 축구단이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 차례 정말 집중력 있는 슈팅이었는데요. 앞으로 선수 굉장히 인상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보여주고요. 네, 아까도 팬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민축구단의 모우라죠. 아, 이 장면입니다. 쇄도에 들어가면서 왼발로 그대로 망설임 없이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현재까지 후반 70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리그 1위에 조금 더 가까워진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브루노 선수 시크하게 하이파이브도 한 차례 하고요. 좋겠습니다. 템포가 상당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김혜시청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스 정면에서 오른쪽 바라봤고 반대쪽 열었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김혜시청 전반 6분 만에 1대 0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김혜시청 윤성효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마르코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제공권 확실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르코의 제공권은 빛나고 있습니다. 김혜시청 정말 이른 시간인데요. 아, 이러면 홈팬들 벌써 신났어요. 네, 맞습니다. 홈팬분들 벌써 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상황에서 한 골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코 선수였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지금 열이 받은 거죠. 네, 열기를 또 한 번 더 보여주셨고요. 아, 네, 정말 잘 끊어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노린 공 그대로 왼쪽으로 올렸고 헤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홍승현 선수가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서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 홍승현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이 크로스 타이밍까지 정말 좋았고요. 마르코는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페라니 진짜 아쉽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아, 저희 중계진도 정말 아쉬운 그런 소리를 한 차례 내봤었는데. 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우 선수였습니다. 정민우가 이번 경기에서도 해냈습니다. 김혜시청의 이번 전반전 지난 경기의 공격에서 아쉬움 모두 다 씻겨나가는 정말 멋진 경기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시청 전반 25분 만에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르코의 이마가 번쩍였어요. 아, 마르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돌려주면서 정민우에게 기회가 왔고요. 정민우 선수는 김혜시청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혜시청이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와, 머리를 맞고 그대로 연결된 공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예쁘게 돌려줬고 정민우 선수도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춰서 왼발로 이거는 못 막지 하면서 김덕수 선수를 완전히 뚫어내는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공격 플레이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김혜시청이 2대0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잠겨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좋아요.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장백규죠? 뒤쪽으로. 어허. 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주한성이에요! 방금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김혜시청의 10번 누굽니까? 주한성이죠? 그렇습니다. 아, 야, 전반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세 골을 만들어낸 김혜시청입니다. 아, 김혜시청의 현재까지의 전반전의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세 골 모두 완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주한성 선수 역시나 지난 경기도 원톱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네. 와,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한성 선수의 저 오른발 킥력, 아, 원래 대단한 선수인데요. 아, 이 장면 굉장히 예술적인 골이 들어갔습니다. 김덕수 키퍼를 맞았지만 그만큼 공이 네, 보세요. 강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덕수 키퍼를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네. 셀레브레이션까지 잔디를 쫙 가르면서 예. 그리고 중거리 슈팅도 정말 대지를 가르는 슛이었거든요. 굉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공 끊어 놓고 다시 한번 공 찾아냈습니다.
이창원 달려갑니다. 전방 쪽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이강욱 선수 오른발로 높게 뛰었습니다. 가슴으로 맞고 기회입니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전반 11분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지금은 태연찬 선수였죠. 아, 네, 지금 굉장히 귀여운 세레모니 보이고 있고요. 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연찬 선수 역시 오늘 투톱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청 1대0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왼발 스타킹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강 선수 오른발로 높게 뛰었고 그대로 가슴으로 받고 네, 오른발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역시 창원시청의 태현찬과 루안 선수가 굉장한 또 득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현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현재 리그 도움 2위에 위치해 있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안 선수와 함께 사이좋게 또 이제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역시 오늘도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왼발로도 멀리 바라봤고요. 네, 이번엔 이승규 골키퍼. 어우, 네,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그대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툭 쳐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1대1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네, 이승규 골키퍼가 방금 골을 처리하려고 나와있는 가운데 그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서 골로 만들어냈거든요. 아, 정말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네, 현재 김소웅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리틀 황의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소웅 선수 집중력 잃지 않고 걷어낸 공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 네,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현재 후반 50분도 되기 전에 1대1로 양팀의 스코어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웅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팀의 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타 선수와 또 줄리아노 선수도 등록을 대기하고 있고요. 모타 선수는 오늘 또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전반 3분 화성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네, 3분 만에 지금 화성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제골의 해답은 세트피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김경민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사실 수비수인데 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팬들과 함께 많은 이벤트를 또 준비했던 화성FC 전반 3분 만에 또 팬들이 가장 원하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준비했던 이 세리머니까지 네, 이 골부터 네, 세리머니까지 완벽한 또 그런 합작을 또 보여줬습니다. 김성주의 왼발 코너킥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발을 갖다 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수비 사이로 공이 흘렀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그것을 또 포착을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발로 살짝 공을 대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앞선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김경민 선수의 발끝까지 그리고 단체 사진을 한 차례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민 선수는 수비수지만 올해 벌써 네 골째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또 전반 4분 만에 자신의 장점을 또 공격 지역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지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정지영이 왼발로 오른발로 꺾어줬습니다. 왼쪽 김성주 크로스. 네, 헤더! 화석이 그토록 원하던 장면이 터졌습니다. 샌디의 데뷔 골스코 2대0 앞서나가는 화성FC. 네, 신입생 샌디가 또 첫 경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강철 감독이 굉장히 바랐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샌디 선수가 또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서 헤딩골을 또 성공시켰습니다. 같은 국적의 동료 카를로스가 또 한 번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샌디가 이적해서 첫 선을 보인 오늘 경기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네, 화성이 사실 저는 이 속도감을 살리는 역습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 다시 진행된 이 방금 장면에서 김성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샌디의 헤딩골까지 화성 역시 역습에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용의 전환 패스, 김성주의 크로스, 샌디의 마무리까지 네, 두 주먹을 또 불끈 쥐고
아, 이렇게 되면 화성은 정말 오늘 경기 홈팬들 앞에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이적생의 골,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워했던 이 최전방 공격수의 득점까지. 뒤쪽에 장지성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양준모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양준모 왼발 각도, 이번에 오른발 각도, 그리고 다시 왼발 각도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김한성! 전반전 39분 결국엔 경주 한수원이 대전의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스코어 1-0 경주 한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경주가 결국 적진에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김한성. 머리로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0. 양준모 선수가 양발에 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현 선수도 지금 앞쪽에서 김규환 선수였죠.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가줬습니다만 마지막 왼발 크로스는 막을 수가 없었고요. 김한성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코너킥이었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위치를 잡고 있었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 역시 팀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한 방을 터트려줄 수 있는 수비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대전의 홈구장에서 적진에서 먼저 선제골을 기록한 대전한국철도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에탄! 골! 들어갑니다! 에탄의 추가골 스코어 2-0까지 벌어지는 경주 한수원! 지난 경기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추가골까지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2-0. 그리고 이 골의 주인공은 오늘 첫선의 부인 에탈입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조금씩 본인들의 호흡을 바꾸면서 또 상대편의 수비진을 노려봤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번 실점이 더욱더 아쉽겠는데, 아, 공다위 선수가 한 번의 터치로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 터치로 박스 안쪽까지 헤집어 놓았고, 에탄 선수가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한수원 축구단 27번 에탄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경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걱정거리였던 추가골의 부재, 이러한 걱정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털어버린과 동시에 공은 강릉에게, 압박 이겨냈고요. 그대로 센터서클, 차승현 원투패스 시도, 그대로 뒤로 올랐고요. 다시 한번 리턴 내줍니다. 차승현이죠. 오우, 박스 안쪽 잘 봤는데 오른발 골! 이른 시간 강릉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아, 방금은 박스 안쪽에서 짧게 만들어 나갔었던 선수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유기적이었죠. 이렇게 강용석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적해오자마자 강릉의 새로운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전 10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이 아기자기한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강용석이 다시 한번 마무리까지, 강릉 굉장히 좋은 득점을 선물해줬고요. 지금은 빗줄기가 상당히 굵어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니어가 내줬고요. 차승현이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센터 쪽 선택,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강용석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이 패스가 쉽지 않았거든요. 수비가 많았었기 때문에 패스기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차승현의 침착한 패스, 그리고 강용석의 더욱 침착한 마무리까지, 강릉의 이른 시간 2행시 또는 3행시로 굉장히 센스있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런 댓글들은 환영입니다. 많이 올려주시고요. 울산의 공격입니다. 박스 근처까지 크로스 올라가고요. 반대쪽 바라봤죠. 머리로! 골! 울산 시간부터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진포의 돌파, 그리고 반대쪽 바라본 크로스 조예찬이 머리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 내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동점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크로스 정규했고요. 사실 조해찬 선수가 신장적으로는 이점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서전트 점프를 정말 높게 가져가면서 달라붙었었던 수비 마킹을 그대로 뚫어내는 멋진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공 전달해줍니다. 떨어지는 공. 오, 지금은 뒤로 오르죠. 김정원인데요. 김정원. 아하, 이걸 막아냅니다. 이선일 골키퍼 대단한 집중력. 오, 다시 한번 위기네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오늘 경기 강용석의 발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입니다. 이적해 와서 4경기 4골. 엄청난 골순도 다시 한번 울산종합운동장 강릉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강용석입니다. 집중력 차원에서 아쉬움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한줄이 처리한 공이 그대로 박동혁 수비수를 넘어가면서 김정원에게 흘렀고요. 이 상황은 이선희 골키퍼가 잘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김기수가 잡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이걸 끊어냈고 바로 오른발 마무리. 이 슈팅은 이선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선일 골키퍼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패스가 애매했던 것이 조금 결정적이었고요. 각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강용석이 오른발로 그대로 임팩트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울산종합운동장의 잔디 상황이 좋아서 원정팀들이 잘한다라는 약간은 재밌을 수 있는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고요. 이 공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기회로 이어지네요. 민웅기죠. 크로스 갑니다. 반대쪽이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 울산시민축구단 바로 동점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스코어 2대2. 아, 나가지 않았던 공을 민웅기가 투짓게 살려냈고요. 그대로 공이 골키퍼 뒤쪽으로 빠지면서 침투에 들어가던 선수 발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박성부의 울산 이적 이후 첫 경기 바로 첫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살려냈었는데 이 공이 참 공교롭게 그대로 민웅기에게 흘렀습니다. 크로스 시도 낮게 이형경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공이 뒤로 가는가 싶었습니다만 침투에 들어가던 박성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골문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 찬스. 이렇게 울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울산종합운동장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을 신고하고 있는 박성부. 스코어는 2대2.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두고 있습니다. 민웅기 받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고요. 스코어는 여전히 2대2. 드리블 돌파 시도. 정무성 빠릅니다. 오른발 마무리. 극장골, 극장골, 극장골이 터집니다. 교체로 들어간 정문성, 이것이 용병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3. 3대2의 스코어 만들어졌습니다.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정문성, 울산에서 첫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추가 시간의 기적, 교체의 기적. 윤균상 감독의 선택이 적중합니다. 여기서 정문성이 솔로 드리블로 그대로 차승현을 녹여냈고요. 오른발 가마차기 선택, 황한준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겨 들어가나요? 이렇게 새롭게 여름에 팀에 합류한 정문성이 어쩌면 이번 경기 마지막 득점이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리드를 만들어내는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까지 투짓게 막아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죠. 원투패스 들어갔네요. 김민혁이에요. 박상쪽. 그리고 왼발. 이게 골대 맞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른발 마무리. 골. 스코어 3대3. 오늘 경기 미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오늘 경기. 그리고 그대로 오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3대3으로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알 수 없었던 경기 내용. 이렇게 양 팀이 승점 하나씩을 나눠가집니다.
동점골 다시 보시죠. 김력이 들어가면서 슈팅 시도 헤더가 골대 맞고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양기훈의 오른발 핫발리 슈팅 그대로 울산 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오늘 경기 동해안 더비 강릉시민축구단의 수원 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기훈 선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릉시민축구단이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양기훈 선수를 전방으로 보내는 선택을 김도근 감독이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선택이 수비는 다 복귀가 됐고요. 정준하 왼쪽 측면에서 다리 사이 공략을 했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정준하 계속 갑니다. 엄청난 돌파예요. 오른쪽에 넓은 공간 박상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박스 안쪽 투입합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초반 흐름을 이용하면서 문슬범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0. 문슬범 선수가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결국에는 골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전반 6분 지금 선제골을 넣었지만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박상민 선수의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배달이 됐거든요. 포천의 김정민 골키퍼가 최근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김정민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헤더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현승 선수 대신에 박상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박성배 감독의 이 투입 적중을 했습니다. 박성배 감독이 요즘에 굉장히 이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용병술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단이 현재 최소 실점을 거두고 있는 데는 김승권 선수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상 쪽 뒤쪽으로 내줬어요. 슈팅 빗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김영욱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1-1입니다. 아, 지금은 인준열 선수인가요? 자, 포천시민축구단의 득점이 나왔고 스코어는 1-1. 순식간에 동점이 공이 포천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끝까지 버텨냈던 이광재 선수였고 이 슈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패스가 됐어요. 네. 이 굴절된 공이 인준현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득점으로 마무리했던 인준현 선수입니다. 여기서 수비 맞고 흐른 공이 바로 연결되면서 아주 최고의 어시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인준현 선수도 16라운드 이후에 오늘 경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두 번째 득점이 완성됐습니다. 네, 전반 오른쪽에서 코너킥. 포천의 세트피스 기회. 조환 선수죠. 낮게 갑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조환욱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1. 자, 코너킥 상황. 초반부터 이 수비 진영에서도 공격 진영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네. 자, 저기에 자, 조완 선수의 이 코너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없는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완욱 선수. 네. 이렇게 되면서 계속 양팀 모두 이루어집니다. 한 번씩 턴을 주고받듯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황정현 가운데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접어놓고 슈팅! 골! 들어갔어요. 마음고생을 털어냅니다. 스코어 2-1.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결국엔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민 선수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그때마다 놓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심재민이 동점을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심재민.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고받았거든요. 아, 정말 깔끔. 심재민 선수도 이 마음 고생이 좀 있었을 텐데 경기에서 네. 이번 골로 훌훌 털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정. 동료 선수들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축하해줍니다. 그 리드 상황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이광재 왼발 크로스 반대편으로 갑니다. 잡아놨어요.
박사 쪽 슈팅 막아냅니다. 타커볼 들어갑니다. 최근 초원에름의 김동률이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3대2. 김동률이 이렇게 중요할 때 해줬습니다. 자, 최근 3경기에서 2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김동률, 후반전 막판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팀을 구해내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김동률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면서 들어왔지만 그렇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 선수 원샷 원킬입니다. 올 시즌 네 번째 득점.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던 김동률이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여기에서 집중력을 보였던 김동률 선수였습니다. 김승건 선수가 살짝 놓쳤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후반전 막판에만 도대체 몇 골이 터지는 건가요? 근데 이러면은 김동률 선수 4경기 3골인데 정말 대단한 게 모두 교체로 나와서 이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진 입장으로서는 오늘 경기 좀 속공 쪽에서의 찬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 자, 왼쪽 여기인데요. 알아봤습니다. 속공 찬스가 나왔고요. 제갈재민 박스 안쪽까지. 자, 좋은데요. 네! 들어갔어요. 제갈재민 전반 17분 제갈재민 선취골을 득점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청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당진은 이 한 방을 노렸거든요.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당진은 이런 기회를 살렸어야 되는데 제갈재민 선수가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확실히 직공과 침투에 강점이 있는 제갈재민 선수고요. 이적해오고 나서 공격. 자, 그리고 지금 이른 시간에 일단은 청주가 얀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문기환의 오른발 올라갑니다. 날카로운 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신민용 선수. 자, 역시 골 넣는 수비수 신민용. 이 골로 인해서 또 한 번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타점 높인 헤더. 지금 청주가 얀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약간은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흔들렸는데 그 틈을 당진이. 짧게 줬습니다. 자, 연결됐고 약속된데요. 여기서 박승열. 네, 수비 맞고 굴자 한 번 더. 여기서 슈팅. 자, 흘러나오는데요. 슈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희성. 자, 김희성 선수가 이 전반 끝나기 직전에 일단 만회 골을 터뜨리면서 청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천금 같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뒤쪽에서 박승열 선수가 슈팅을 때려봤는데 수비 맞고 흐른 공이 이 몇 명의 아, 선수를 거쳐서 네. 김희성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맞아, 굉장히 또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우측에서 지금은 중앙쪽 박스 안쪽까지 여기서 한번 접고서 자, 쭉쭉 뛰면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권승철 들어갔습니다. 권승철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후반 52분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 권승철 선수가 이렇게 멋진 골을 넣었던 것은 어쨌든 칭찬받아 마땅한 장면이지만 당진의 수비진들이 너무나도 후리하게 오른발 찍어찼습니다. 반대쪽 산토스를 아, 바라봤는데 좋은 트래핑 뒤쪽으로 내줬고요. 한 번에 박수 선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김희성 새신랑 김희성 하트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자, 네, 앞선 이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팀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트 세레머니 날릴 여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팀이 역전골과 동시에 사랑의 세레나데 부르고 있는 김희성 선수입니다. 오늘의 히어로 김희성이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예비신랑 김희성 선수의 축복. 황대현이 떨궈줬고 여기서 자, 박사죠. 연결이 됐어. 들어왔어요 제갈재민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정말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명제를 이 당진시민축구단 11명의 선수들 모두가 입증을 시키고 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